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험블입니다. 서바이빙 마스 무료 배포. 험블 번들에서 도시 건설 게임 서바이빙 마스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험블 번들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주는군요. 폴리곤입니다. 넷플릭스와 CDPR이 손잡고 7월에 위쳐 컨벤션을 연다. 위쳐 컨은 위쳐에 대한 모든 걸 담은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넷플릭스와 CDPR의 유튜브, 트위치 채널에서 스트리밍될 예정이며 동시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CD 프로젝트 레드의 위쳐 게임과 넷플릭스 시리즈가 한자리에 모여 공개되는 이 이벤트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독점 컨텐츠를 포함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째, 위쳐 게임과 넷플릭스 시리즈, 애니메이션, 굿즈, 메이킹 영상이 독점 공개됩니다. 둘째, 게임과 스크린에 위쳐를 생생하게 구현한 장본인들을 소개하고 넷플릭스 시리즈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또 위쳐 프랜차이즈에 관해서도 최초로 공개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셋째, 전문가와 함께 위쳐 세계관과 전설, 무시무시한 괴물과 대륙의 기원을 확인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미리 말하자면 위쳐컨에서 새로운 위쳐 게임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할 거라는군요. 위쳐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방송됩니다. 각각의 방송에서 독점 공개되는 특별 컨텐츠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스트리밍은 7월 10일 오전 2시, 두 번째 스트리밍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한다는군요. 트위터입니다. 위쳐 시즌2에서 시리를 만나보라. 위쳐 시즌2 짧은 티저 영상이 떴군요. VGC입니다. 사펑을 제거한 건 터프한 결정이었지만 해야만 했다고 플스 보스 짐 라이언이 말하다. 플스 CEO 짐 라이언이 사펑이 플스 상점에서 제거된 일에 관해 처음으로 코멘트했습니다. 웹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짐 라이언은 사펑을 제거한 일이 터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플스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만 했다네요. 플레이어에게 나쁜 경험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팔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사펑이 언제 플스 상점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VGC입니다. 난 고정 게임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플스 짐 라이언이 말하다. 플스 CEO 짐 라이언은 2017년 고전 플스 게임들을 무시하는 한마디를 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플스1과 플스2 게임들은 그래픽이 고대 유물처럼 보인다며 누가 이런 걸 플레이하길 원하겠냐고 했죠. 이번에 웹진 악시오스와의 새 인터뷰에서 짐 라이언은 그때 자신의 눈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그란투리스모의 최신 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그 발언은 레이싱 게임이 초기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강조하려던 거였다네요. 즉 플스4 버전의 게임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말하려던 거였다고 합니다. 플스의 고전 유산에 대해 폄하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 일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 카즈노리 야마우치가 다음 그란투리스모를 과거 역사와 비교해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니는 하이호환을 활발히 지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플스5는 플스4만 하이호환을 네이티브로 지원하고요. 플스3와 플스2는 선별된 타이틀만 스트리밍 서비스 플스나우를 통해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모든 전세대 콘솔 게임들을 지원한다는군요. VG247입니다.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가 소니의 PC 전략에 한방 날리다. 필 스펜서가 드물게도 엑스박스의 전략을 소니의 전략과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엑스박스는 지난 몇 년간 플랫폼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필 스펜서의 리더십 아래에서 엑스박스는 소니의 플스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게임을 벌이고 있죠. 이 전략은 엑스박스 게임들을 PC에도 동시에 출시하는 것, 그리고 엑스박스 플랫폼을 클라우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덕분에 엑스박스 콘솔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가질 생각도 없는 수백만의 새 플레이어를 생태계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됐죠. E3 사전 브리핑에서 스펜서는 플랫폼 중립 전략을 계속 고수하겠다 밝히며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라이벌 소니에게 한방 날렸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PC, 클라우드, 콘솔에 게임을 동시에 출시하는 플랫폼이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은 콘솔 게임을 PC에 몇 년 후에나 내놓을 뿐 아니라 사람들 보고 우선 그들의 하드웨어를 사게 한 다음 나중에 PC에서 플레이하려면
또 돈을 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스펜서가 언급한 다른 플랫폼은 명백히 소니의 플스입니다. 소니는 일부 플스 독점 게임을 콘솔 출시 몇 년 후에 PC로 내놓고 있으니까요. 스펜서는 콘솔과 PC에 퍼스트 파티 게임을 동시에 출시하는 전략이 새로운 성장으로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퍼스트 파티 게임 상점 판매량이 PC에서 2배 늘었다는군요. 또한 현재 MS는 스팀 최대 서드 파티 스튜디오 중 하나입니다. 스펜서는 클라우드를 통해 MS는 최신 AAA 게임을 최신 PC가 없는 수백만 명의 유저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계속 투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게임스 레다입니다. 킹덤컴 딜리버런스는 관리자 실수 때문에 스위치로 오게 됐다. E3 2021 행사에서 워허스 스튜디오의 토비아스가 공개한 바 킹덤컴 딜리버런스는 원래 스위치로 이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워허스 스튜디오는 킹덤컴 딜리버런스 로얄 에디션을 플스와 엑스박스로 출시하려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걸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실수로 잘못된 박스에 체크하고 말았습니다. 즉 스위치 버전 칸에 체크한 거죠. 전혀 스위치로 이식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당시 제작진은 킹덤컴 딜리버런스가 스위치로 과연 이식될 수는 있긴 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정보가 한번 소셜미디어로 퍼지자 통제가 불가능하게 기대감이 증폭됐다는군요. 결국 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워허스가 킹덤컴을 스위치로 이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쩌면 한번 해봐도 되겠다 생각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킹덤컴은 스위치로 이식되게 됐지만 아직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시프가 존윅스러운 배드에스 술집 전투가 담긴 게임 플레이를 공개했다. IGN 엑스포 생방송에서 새 시프 게임 플레이가 공개됐습니다. 약간 존윅스러운 사랑스러운 술집 전투를 선보인다는군요. 시프에서 우린 복수의 길에 들어선 젊은 쿵푸 학생입니다. 적을 사냥하는 동안 우린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교회로부터 대기업 빌딩의 차가운 복도까지 도시의 여러 숨겨진 구석들을 거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단 하루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을 거쳐야 하죠. 이 복수의 길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을 내게 유리하게 잡고 주변 환경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생존의 비밀입니다. 던질 수 있는 물건, 임시 변통으로 만든 무기, 창문, 선반 등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쓰라는군요. 아직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가 그 완전 평범한 비주얼 노벨에 새 HD 아트를 추가한다. 아이젠 E3 쇼케이스에서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가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사이드 스토리, HD 아트, 12개 이상의 새 뮤직 트랙, 100개 이상의 태그할 수 있는 이미지가 추가된다는군요.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는 6월 30일 스팀, 에픽 스토어, 콘솔에서 출시합니다. 박스 에디션도 올여름 언젠가 출시하고요. 유로게이머입니다. MS가 매 분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새 퍼스트 파티 게임을 출시하려 한다. 엑스박스 스튜디오 대표 맷 부티가 전체 엑스박스 라인업 관련해 우린 매 분기마다 새 게임을 출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창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는 일관되게 새로운 컨텐츠가 유입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만큼 포트폴리오도 성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현재 18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고요. 100개가 넘는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MS는 이미 모든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게임 패스의 출시 첫날 들여놓고 있고요. 아웃라이더스나 MLB 더 쇼 21 같은 인기 서드 파티 게임도 출시날 들여놓고 있습니다. 매 분기에 새 퍼스트 파티 게임을 내놓으려면 개발자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 MS는 지난 몇 년간 계속 개발팀을 인수해왔습니다. 5개의 팀에서 23개의 팀으로 커졌죠. 그 중에는 베데스다도 있고요. RPG 게임, 슈터, 전략 게임, 어드벤처 게임,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매력적인 독점 컨텐츠를 계속 내놓겠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테크 랩터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TV, 브라우저, 그리고 기타 모든 곳에 들어온다. MS가 엑스박스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관해 과감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대한 발표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TV에 이식될 거라는 겁니다. 글로벌 TV 제조사와 함께 작업 중이라는군요. 컨트롤러를 제외하고는 어떤 추가 하드웨어도 필요 없게 말이죠. 이건 정확히 기본적으로 게이밍 넷플릭스가 되는 거라네요. 가장 비슷한 예는 스팀 링크를 할 수 있지만 MS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거라고 합니다. 엑스박스는 또한 게임 패스에 관한 새 구독 모델을 전 세계 규모로 실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1세계 기준으로 맞춰진 게임 패스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것일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일본에서 게임 패스 얼티밋을 통한 클라우드 게이밍이 서비스됩니다. 다음 몇 주 안에 브라우저를 통한 클라우드 게이밍은 모든 게임 패스 얼티밋 회원에게 열릴 겁니다. 엣지, 크롬, 사파리가 지원되고요. 플레이어는 그 어떤 장치에서든 클릭 몇 번으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MS 데이터 센터를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업데이트하는 일이 마무리 중입니다. 이제 게이머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최적화된 게임을 더 빠른 로딩 시간과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거라는군요. 올해 말에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PC, 엑스박스 앱에 직접 추가할 겁니다. 또 콘솔 경험에도 통합시켜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보는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도록 할 거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